이번 시간에는 8비트 리듬 스트로크 리듬을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 패턴, 슬로우 고고 또는 8비트 발라드에 많이 쓰이는 패턴입니다. 전부 다 다운 스트로크로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엑셉트는 둘의 압박자, 넷의 압박자에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번 패턴은 슬로우 고고와 8비트 발라드에 쓰이는 리듬입니다. 첫 번째 박자의 뒷박자는 헛손질 표시가 있으니까 스트로크를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헛손질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3번 패턴은 역시 슬로우 고고 또는 8비트 발라드에 쓰이는 패턴입니다.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의 뒷박에서는 헛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패턴은 슬로우 고고 또는 8비트 발라드에 쓰이기도 하고 미디엄 템포의 곡에 쓰이기도 합니다. 액센트는 역시 둘과 넷의 압박자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5번 패턴은 슬로우 고고, 8비트 발라드 또는 8비트 미디엄 템포 곡에 쓰이기도 합니다. 6번 패턴도 슬로우 고고, 8비트 발라드 또는 8비트 미디엄 템포에 쓰이기도 합니다. 자, 7번은 8비트, 빠른 8비트 또는 고고 패턴에 쓰입니다. 8번도 빠른 8비트 또는 고고 패턴에 쓰입니다. 9번 패턴도 빠른 8비트 고고 패턴에 쓰입니다.